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엔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대만으로 공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 일정은 MIT 색소폰 오케스트라와 협연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가 잡혀 있는데요. 이 MIT 색소폰 오케스트라는 대만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프로페셔널한 색소폰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만에서 클래식 색소폰을 알리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 투어도 함께 하시죠. 2000 years later. 자스넨 Tomorrow. 여기는 다한 삼링 공원이고요. 저는 어제 대만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오늘도 똑같이 루틴을 하기 위해서 삼링 공원에서 러닝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스터 클래스와 리허설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내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만 일정도 여러분 함께 하시죠. 저는 지금 러닝을 하고 이제 커피 한 잔을 하러 왔는데 세계 바리스타 대회 전 세계에서 1위를 하신 분의 커피인데요. 한국 가격으로 24,000원입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와, 처음 느껴보는 맛입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대만 오시면 꼭 와보세요. 저는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하러 이동 중입니다. 오늘 마스터 클래스는 MIT, Made in Taiwa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MIT 스튜디오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 대만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리허설, 협연 리허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대만 일정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문인데 사실 이렇게 젊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과 비슷한 그런 친구들 그리고 또 여기 멤버들이 다 제가 유학할 때 알고 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다 교수님, 선생님 그리고 대표님이 돼서 이렇게 정말 클래식 색소폰을 알리기 위해서 대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번 방문이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제가 또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와.
3일째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오늘 러닝하고 지금 여기 한 삼림공원에 와 있는데요. 아, 너무나 이 공원 정말 뉴욕의 센트럴파크만큼 아름답습니다. 아, 이제 근력운동 해볼게요. 레이테어 저는 이제 효변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이 MIT 앙상블 멤버들과 협연을 하고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또 대만에서 일정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